나무에 약간 지식이 있는 경우에 기둥을 세울 때 뿌리 쪽이 밑으로 가게 한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가로제 돌이일 경우에는 바깥쪽이 뿌리 쪽입니다. 안쪽이 위에 쪽이고 뿌리 쪽이 다 바깥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바깥으로 가고 가운데 쪽에 가지 위에 쪽인 거죠. 그 이유는 기둥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기둥이 보통 3m 정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나무가 클 경우에는 기둥이 두 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기둥감 하나입니다. 3m 짜리고 이게 또한 3m 정도 되는데 두 개가 나무가 클 경우 이렇게 크게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두 개를 잘라서 기둥감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선배님들, 한옥목수 하시는 선배님들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무 하나에 기둥 하나만 사용합니다. 이 위에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고 뿌리에 가까운 하나만 기둥감을 사용합니다. 보통 집을 수리를 하다 보면, 옛날 오래된 집을 수리를 하다 보면 밑에서부터 45cm 정도 되는 그 사이가 많이 썩습니다. 비바람이 치고 해서 습기가 많이 들어오고 해서 썩는데요. 제가 저번에 지난 영상에서 대나무를 이용해서 뿌리 쪽이 단단하고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뿌리 쪽이 항상 단단합니다. 썩는데 취약한 부분을 뿌리 쪽에 사용하는 거죠. 그렇다더라도 썩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에 쪽을 거꾸로 사용하게 되면 더 빨리 썩겠죠. 더 취약한 구조가 되는 겁니다. 한옥 일을 하는 선배님들이 오랜 경험치로 조상들이 지혜로서 내려오는 경험치인 거죠. 이 가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바깥쪽이 취약하거든요. 비바람이 치고 해서 그래서 바깥쪽을 강한 재료를 쓰는 거죠. 뿌리 쪽을 쓰는 거죠. 한옥의 구조상 모든 힘은 모든 하중은 이 도리를 타고 기둥으로 전달이 됩니다. 특히 추녀가 걸릴 경우에는 이렇게 추녀가 걸릴 경우에는 지붕의 하중이 추녀를 타고 내려와서 이 도리를 또 하중이 전달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하중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나무는 단단해야 되는 거죠. 집의 구조상 끝에 쪽이 직하기 때문에 단단한 뿌리 쪽을 사용해야 된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감성적인 부분인데요. 뿌리 쪽이 바깥이고 집 가운데로 이렇게 모이게 되죠. 그러게 되면 집안이 자손 대대로 번성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가로제 도리를 작업을 해놨는데요. 요거는 각이 나무가 커서 일자로 만들 수가 있었고요. 요거는 나무가 작아서 자연목 거의 그대로 사용해서 도리를 만들었습니다. 같은 집에 사용되는 같은 용도의 나무죠. 나무를 사용할 때 등 배를 가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휘어진 정도를 이용해서 힘의 하중을 아주 효율적으로 받기 위한 방법이죠. 등배를 구별해야 된다. 이 밑에가 기둥이 쓰겠죠. 만약에 나무를 이렇게 쓰게 되면 이렇게 쓰게 기둥이 이렇게 걸리겠죠. 석가래가 이렇게 걸립니다. 이렇게 걸리는 거죠. 석가래가 이렇게 걸렸을 경우에 하중을 이렇게 받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휘었기 때문에 나무가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렇게 나무가 돌아갑니다. 힘을 제대로 못 받습니다. 그런데 등이 이렇게 된 거죠. 이제는 이렇게 되게 되면 힘이 나무가 돌아가지도 않을 뿐더러 힘을 받는데 더 유리하죠. 이렇게 됐기 때문에 힘을 더 제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당연하게 나무를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없겠죠. 아마 등이 하늘로 가게 나무를 써야 된다.
그래야 가장 효율적으로 하중을 받을 수가 있다. 등을 밑으로 가게 쓰게 되면 골칫덩어리입니다. 문이 안 닫힙니다. 문틀이, 문틀을 형성하는 이 나무들 중에 이 위에 부분, 이 위에 부분, 이 부분이 이렇게 되게끔 나무를 써야 됩니다. 반대로 쓰게 되면 나무가 그렇지 않아도 이 벽체의 무게가 나무를 누르고 있는데 하중을 받으면서 더 내려가게 됩니다. 심할 경우에는 문이 안 닫힙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례로는 한옥으로 식당을 하는데 문이 안 닫힌다고 해서 갔었습니다. 다른 목수가 했던 부분인데 가서 보니까 이 문틀이 나무를 등배를 반대로 써서 이렇게 썼던 거죠. 그래서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목줄을 튕겨서 닿는 부분을 깎아줬어요. 깎아줬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나무는 또 그 속성에서 또 내려옵니다. 몇 년 있으면 또 내려옵니다. 문이 또 안 닫힙니다. 그만큼 등배를 가르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가로재를 사용을 할 때 지금 이 상태는 아주 똑바른 나무입니다. 똑바른 나무인데 가로재로 사용할 때 등배를 가려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봐서 등이 어딘가를 확인한 다음에 등이 위로 올라가게끔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집을 조립한 이후에 나무가 마르면서 이 각재였던 것이 원래의 모양대로 휩니다. 원래 모양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 각재도 이렇게 휩니다. 이렇게 휘고 또 돌아가죠. 이렇게. 근데 거꾸로 이렇게 써놨다 그러면은 나무가 마르면서 이렇게 휘는 거죠. 이 각재가 한옥문 같은 경우는 안 닫힙니다. 2, 3년에 한 번씩 깎아내도 또 안 닫힙니다. 계속 내려와요. 깎아내도 내려오고 깎아내도 내려오고 환장하는 거죠. 이렇게 각재로 켜져 있을 경우에 등배를 가리기가 쉽진 않습니다. 이 나무를 이렇게 보면은 휘었습니다. 처음에는 똑바랐는데 마르면서 휘었던 거죠. 이 각재일 경우에 등배를 가리는 방법은 나무 자체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나무 자체를 이렇게 보면은 휘어진 방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배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각재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등배를 가리고 싶은데 문제는 나무를 이렇게 봤는데 휘어진 것도 없고 돌아간 것도 없다. 그럴 때 등배를 가리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결을 봐야 됩니다. 나무의 결을. 이렇게 결을 보면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나무 같은 경우는 나무 자체가 이제 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등이 되는 거죠. 등이 위로 올라오게. 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무결 자체를 봐서 등배를 찾아야 되는 거죠.